뭐 이렇게 손에다 뭐칩 받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랑 다른 차원이게요. 소시오패스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러분, 소시오패스들을 섬기면서 그 아부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쪽에서 신통을 보장해 준다고. 너희들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버려라. 양심을 어겨라 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온갖 신통과 기적을 보장하면서 인류를 끌고 갑니다. 너의 욕망을 채워줄게. 나만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나 종들 모두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오른손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바코드 이식했다, 뭐 칩을, 뭐 바코드를 박았다, 칩을 이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누구든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가 새겨진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물건도 사고 팔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럴싸하죠. 여기까지 읽으면. 맞네. 할게. 그럴싸해요. 아무튼.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총명이 있어야 하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숫자가, 그 숫자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666입니다. 네로입니다. 이 소리. 네로 황제 같은 욕심 문명의 최고 지도자의 표식을 새겨서 다닙니다. 이게 큰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큰 짐승의 이름을 받은 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 여러분 성령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새겨진 거죠. 큰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영혼에 사탄의 이름이 새겨진 거죠. 사실은 사탄 소속이죠. 마귀의 자녀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증표를 받은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 굴복해서 양심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성령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욕심 충족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장해주는 우상, 말도 안 되는 신들을 모신다는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겠죠. 다양한 잡신의 모습이 등장하겠죠. 다양한 방편으로 온갖 우상들이 등장해서 여러분 온갖 사이비 교주들이 다양을 믿으라고 하죠. 근데 알고 보면 다 그게 다큰 짐승의 우상들이에요. 다양한 신들을 제시하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기 욕망 하나 채우려고 하수인들이 그럼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항하는 온갖 신통한 존재들을 등장시키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양심을 저버리라는 거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도전, 영적 전쟁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게 꼭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 종교에서만 사이비교가 있는 게 정치, 경제, 종교 다 그렇습니다. 온갖 사이비 리더들이 출연해가지고 너희를 위해 주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꼬셔서 끌고 가는데 원하는 건 자기 욕심이 충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수인들이거나 사탄의 화신들입니다. 대리인들입니다. 그게 소시오패스를 따라가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따라가지 마. 그쪽에서 아무리 신기한 걸 보여주면서 나만 믿으면 이게 다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마. 우상이 말을 하고 이게요, 신통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걸 보여주겠지만 따라가지 마라. 그게 신령한 게 아니다. 하나님 뜻 따라 양심적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표식인데 황금률을 어기는 삶을 살게 유도하는 건 절대 마귀의 표식을 받는 일이지 하나님의 표식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이때 왜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표를.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표를요, 이마나 손에 새기고 다닙니다. 그게 뭘까요? 바코드 새기는 게 아니라 작은 상자를 이렇게 이마에다 메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손에다 하나 묶어서 메고 있거나. 그 상자 안에는 짧은 율법이 새겨져 있는 두루마리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표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표예요.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거는 나는 사탄 소속이라고 이마나 손에 받고 다닌다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돼 있는 사람의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짐승의 계율로 무장된 사람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의 계율 간단하죠. 하나님의 계율 뭡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걸로 남한테 해줘라. 짐승의 계율은 뭐죠? 너가 당하기 싫은 일로 남한테 하고 너가 받고 싶은 건 절대 남한테 주지 마라. 뭐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까고 빨리 뺏는 거죠. 약육강식이다. 때려서 맞았다. 그럼 너는 약자니까 강자한테 착취당하는 게 당연해 하고 뺏어갑니다.
죄책감도 없이 이걸 보장해주는 철학과 모든 그 권력과 이 부귀가 부귀만 얻으면 사람이 꼭 싸가지 없어지거든요. 그걸 다 거기 짐승의 하수인이 되는 방식이에요. 부귀 영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게 사탄의 어떤 도구입니다. 사탄의 중요한 도구죠. 사탄이 온갖 우상과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꼬드겨낼 거라는 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고소리입니다. 666표 받지 마세요.